여기는 경주시 양남면 지경리에 자리한 지경방파제입니다. 지경방파제는 경주권이 자랑하는 겨울 시즌 생활 낙타 중 하나로 학꽁치 조항이 흙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경방파제를 찾은 이유는 학꽁치 조항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대상어는 학꽁치가 아니라 호랭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제 동영상에서 자주 뵀죠. 예, 상남자 피싱클럽 우리 예 회장님이십니다. 자,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기 지금 경주 지경방파제에 나왔는데 네. 예, 여기가 뭐 겨울에 이제 학꽁치 낚시 많이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아, 또 학꽁치 취재하러 온 게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네. 오늘 노린 어종이 학꽁치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학꽁치는 아니고요. 예. 어딘가 그래서 호래기 시대차 올라. 아, 자, 우리 이제 뭐 동해안 호래기 낚시라고 하면 울산권이 이제 울산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지금 울산 이북 지역에서는 거의 호래기를 이제 볼 수 없다는 게 이제 정설이고 또 한 번씩 뭐 이렇게 경주나 포항 쪽에서 이렇게 호래기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진짜 단발성 조항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출조를 해보더라도 뭐 제대로 된 마리수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마저도 호래기 낚시 동해안 호래기 낚시는 울산권 이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또 우리 현지에 있는 분들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분명하게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호래기 낚시를 하게 되면 경북권 쪽으로 사람들이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제가 그 한 달 넘게 이렇게 탐색을 다녀본 결과 전체적인 방파제에서 낱마리 수준의 호래기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경 방파제에서는 특히나 또 많은 마리수까지 확인을 지금 올 시즌 들어 올 겨울 시즌 들어서 지금 지경 방파제 호래기 치러 오신 게 한 몇 번 정도 되죠? 네, 한 20번 정도 됐기 때문에 한 20회 정도 출조 나왔습니다. 아, 그 평균 조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번 출조해서 평균 조가? 평균 조가는 많이 나올 때는 100수까지 충분히 있고 하고 이제 보통 잡는 마리수는 한 50마리 정도 해서 뭐 작게는 20마리 정도. 꽝친 적은 없죠? 꽝친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김신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20회 정도 출조를 했고 출조 때마다 이렇게 이제 뭐 두 자릿수 조가는 기본이고 많이 낚을 때는 100여 수까지 낚았다고 하면 이거는 단발성 조항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지경 방파제를 호래기 낚시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저희 책이 2월 15일 날 이제 발행될 때쯤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호래기 시즌도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해서 이 낚시터 관심이 좀 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북권 호래기 낚시를 이렇게 띄우고 이제 앞으로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취재인데 요 지경 방파제 말고 지금 또 가능성이 호래기 낚시터로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낚시터 경북권 전체로 하면 좀 이제 너무 넓어지는 것 같고 경주권에 한해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 어디를 좀 추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지경방파제를 기점으로 해서 정자쪽으로는 울산이고 지경방파제 너무 쪽은 경북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북권 쪽에서는 제가 지금 탐사해본 데는 지경방파제 그리고 대본방파제 그리고 양포방파제 이쪽에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오늘 나중에 이제 해가 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낚시를 할 건데 호래기 쑥쑥 뽑아내셔가지고 이 경북권이 호래기 낚시터로서 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더라 사실 직접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